안녕하세요. 커피홈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작년 제 영상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제 인생 첫 번째로 30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 원두 구매 추천 가이드였습니다. 바로 이 영상이죠. 그래서 올해는 그 영상보다 더 좋은, 두 배는 더 좋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간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커피 산지를 다녀왔었죠.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 그리고 올해는 태국과 대만, 올해 말에는 우간다와 루안다까지 많은 산지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커피 산지를 다녀온 사람이 만든 원두 구매 가이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6가지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작년과 똑같이 시즈널, 두 번째는 프레쉬, 세 번째는 로스팅, 네 번째는 트리, 다섯 번째는 휴먼, 여섯 번째는 메소드입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들, 4에서 6번까지는 디테일들을 다 봤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1에서 3번까지만 보셔도 좋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좋은 커피를 구매해보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즈널, 제철 커피를 마시자입니다. 커피에도 제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사진이 바로 커피입니다. 한국에서 커피라고 하면 우리는 한 잔의 커피를 떠올리거나 원두를 떠올리죠. 하지만 산지에서 커피라고 하면 이런 커피 체리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 체리에서 나온 씨앗을 볶으면 흔히 볼 수 있는 원두가 되는 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커피일수록 커피의 퀄리티는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쪽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티어는 커피의 퀄리티를 의미합니다. 1티어에 있는 게 굉장히 비싸고 좋은 커피들이고 5티어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저가형의 커피들입니다. 그리고 Y축은 커피의 퀄리티를 의미하는 점수입니다. 라운드는 커피를 테이스팅하는 시기입니다. 1라운드가 커피가 수출되기 전 지점이라면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맛을 보는 것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1티어에 있는 커피들일수록 급속하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편이고요. 5티어에 있는 커피들은 때로는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카페인을 위해서 커피를 드신다면 제철 커피를 꼭 드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다채로운 향과 좋은 커피들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제철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올해는 새로운 제철 커피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에티오피아 커피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6월부터 7월 이때부터 새로운 커피들이 들어옵니다. 즉 대부분의 커피 산지들에서는 1년에 한 번만 수확이 됩니다. 1월에서 3월까지 커피를 수확하고 3에서 6월 사이에 커피들을 소비국에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커피들이 6, 7월 사이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 4월에 에티오피아 커피를 마신다면 수확된 지 10개월이 지난 커피들을 맛보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커피 산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꽤 퀄리티가 잘 유지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조금 더 오랫동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산지가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커피는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도 퀄리티가 잘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철일 때가 가장 풍부한 맛이 날 수가 있겠죠. 6월부터 10월까지 제철 커피의 시즌입니다. 커피가 생산되는 중미 많은 나라들에서 이때 새로운 커피들이 들어옵니다. 파나마나 코스타리카나 과테말라 주요 산지들은 이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 비싸고 좋은 커피들을 많이 즐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일, 12월을 시작으로 해서 커피 보릿고개가 시작이 됩니다. 11월, 12월까지도 중미의 커피들을 좀 즐겨보시면 좋고요. 1월이나 2월이 되어감에 따라 남미 커피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산지들이 있습니다. 페루라거나 멕시코라거나 에콰도르 이런 나라의 커피들을 연초에 드시면은 그 제철을 잘 즐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4, 5월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커피들을 찾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는 사계절 동안 커피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 중에서 하나인 콜롬비아 커피를 즐기시면 그 기간에서도 제철 커피들을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비싸고 좋은 커피를 구매했는데 맛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서 하나인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프레쉬입니다. 신선한 커피를 여러분들이 즐기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커피를 복용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커피의 다채로운 향을 즐기시는 것인가요? 카페인 복용의 목적이라면 사실 이런 신선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근 실험한 데이터에 의하면 커피 원두를 분쇄하게 되면 급격하게 맛과 향을 잃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커피 원두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집에 좋은 그라인더 하나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너무 비싼 그라인더를 사지 마시고요. 3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사이에 그라인더가 있으니까 그 좋은 그라인더를 하나 둠으로 인해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싼 커피들을 퀄리티를 잃지 않고 유지해서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비싼 커피를 저희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분쇄해서 보내달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받게 되시면 그 커피의 퀄리티의 반도 못 느끼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쇄된 커피를 드시는 것만은 조금 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커피들은 원두를 볶자마자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향들을 많이 잃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커피를 구매하시는 마트나 스타벅스 같은 곳의 원두들은 언제 로스팅된 것일까요? 한국에 들어오는 시점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로스팅된 날짜를 잘 보시고 구매하면 때로는 괜찮은 퀄리티의 신선한 커피를 드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고 구매하지 않으신다면 굉장히 오래된 묵은 내가 나는 커피를 구매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요즘은 국내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커피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고요? 바로 이 표에 있습니다. 숨어있는 제가 사랑하는 로스터리들을 정리해둔 자료인데요. 이런 곳들에서도 한번 원두를 구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좋은 퀄리티에 놀라실 거예요. 아, 그냥 어디서 구매할지 모르겠다. 그럼 저희 블랙우드 커피에서 한 번만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마트에서 구매해오셨다면 분명히 새로운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요소가 있죠. 바로 산미입니다. 산미는 세 번째 키워드인 로스팅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미 없는 커피를 좋아한다면 커피의 종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물론 브라질 같은 커피 산지는 신맛보다는 고소한 향들이 더 많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나라의 커피라도 이 그림처럼 로스팅을 더 강하게 해간다면 자연스럽게 산미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산미가 좀 약해지는 구간이 중간 배전 정도입니다. 다크 로스트인 거죠. 라이트 로스트, 미디엄, 다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영역이 있다면 다크 로스팅 정도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산미 없는 커피로 즐기시기가 좋기 때문에 로스팅 포인트를 잘 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약하게 볶인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르딕 스타일 로스팅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런 류의 커피는 국내에도 시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만 해외에 꽤 많은 편입니다. 콜렉티브 커피라던가 오니버스 커피라던가 세이 커피, 위켄더스 커피 같은 곳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곳들에서 온 원두를 보면은 와, 이렇게까지 볶는다고? 이렇게 약하게 볶아도 괜찮은가? 라고 걱정하면서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드셔보시면 커피가 약하게 볶이면 때로는 산미가 더 약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티 같은 느낌으로 커피를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로스팅을 약하게 하면 재료의 특징들이 더 많이 살아납니다. 로스팅을 강하게 하면 어떻게 로스팅했는지 로스팅 방식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지점을 잘 생각하시고 한번 커피를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트리, 커피 나무가 커피의 가격을 결정한다. 사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편법에 가깝습니다. 이것대로 무조건 구매하시면 안 되지만요. 이것대로 구매하시면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커피가 비싸지고 좋아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시점에는 조금 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커피의 캐릭터가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그 커피를 마셨을 때 변별력이 생기는 지점이 어떻게 보면 커피가 비싸지는 단계인 것이죠. 맛과 향에서 변별력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스토리에서 커피의 변별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커피의 나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혜향, 레드향, 오렌지에도 이런 품종이 있는 것처럼 커피의 품종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이 커피의 품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100개 이상이 될 정도로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하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구매하시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커피 품종 티어인데요. 높은 티어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변별력이 있을 겁니다. 드셨을 때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품종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표에 들어가 있다면 커피 가격이 좀 더 비싸도 구매해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품종에 대한 것을 처음에 잘 모르겠다면 게이샤 커피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싸고 가성비 좋은 게이샤를 드시는 것보다 처음 드실 때 좀 제대로 돈을 투자해서 한번 경험하시는 게 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게이샤 품종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맛보시면 좋을 품종이 SL28 그리고 파카마라 같은 품종입니다. 이런 품종의 커피를 드시면 게이샤의 화려한 느낌과는 확연히 다른 굉장히 묵직한 바디와 복숭아 같은 산미 이런 것들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커피 품종이라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커피를 더 좋은 커피를 구매해 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있는 품종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커피를 구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섯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커피의 가공을 알면 구매에 실패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커피의 가공은 커피의 맛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공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 그림처럼 커피 체리에서부터 생도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공에도 여러 가지 가공이 있지만 오늘은 딱 세 가지만 알아볼 건데요. 바로 워시드와 내추럴 무산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깔끔하고 깨끗한 커피를 좋아한다면 워시드 쪽의 가공을 드시면 좋고요. 좀 더 복합적이고 베리향, 과일향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신다면 내추럴 가공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무산소 발효 같은 경우에는 노트에 따라서 굉장히 맛이 다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커피 이름에 때로는 리치 아니면 스트로베리 그리고 피치 이런 식으로 그 커피의 키워드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무산소 발효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트가 많이 들어간 것을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쯤 되시면 그런 고민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냥 가정용 저가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는데 무산소 발효라는 커피 이런 비싼 커피에서도 괜찮을까? 네, 여섯 번째 키워드 메소드는 여러분들 집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커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홈카페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집에 가지고 계시다면 초반부터 너무 약하게 볶으신 커피를 구매하시는 것은 조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류의 커피들이 약하게 볶인 커피들을 추출했을 때 굉장히 불안정하게 추출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추출이 다 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성분들을 다 끄집어내기에는 이 약보존된 커피의 세포벽들이 너무 단단한 것이죠. 그래서 추출을 다 일으키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중간 배전된 굉장히 안정적인 커피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스터들마다 하우스 블렌드 아니면은 굉장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블렌드들이 있는데요. 그런 커피들을 구매해서 초반에는 좀 안정적으로 사용해보시면 커피를 즐겨가시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집에 그라인더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라인더가 있으시고 집에 프렌치프레스나 클레버 같은 차를 우리는 것 같은 방식의 추출 도구가 있으시다면 고가의 커피보다 가성비가 좋은 라인업의 다양한 커피들을 먼저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추출 방식은 비슷하게 커피의 성분을 많이 끄집어내는 것에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커피들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편인 것이죠. 근데 그라인더를 구비한 상태에서 하리오나 여러 가지 드립 도구가 있으시다면 그때부터는 비싼 라인업의 커피들을 구매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추천드린 게이샤나 무산소 발효 같은 그런 커피들을 이때부터 시도해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여섯 가지 키워드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구매를 하시면 원두 시장에서는 같은 가격을 주고도 굉장히 좋은 커피들을 많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가격이 싼 커피들을 찾으시는 것은 조금 지양하셔야 되는 이유가 때로는 정말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커피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똑똑한 소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